안녕하세요. 따뜻한 나라, 남쪽 나라, 부산 근처? 발음이. 근처 낙동강에서 웨이크보드 타고 있는 백소입니다. 웨이크보드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벤트. Double or Nothing을 처음 제작하고 진행시킨 인물이죠. 현재 로닉스의 사장으로라고도 약간 알려진 인물. 바로 팍스 보니파입니다. 81년생 플로리다 출신이고요. 기네스에 6살에 처음에 스키를 탄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8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43? 아,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바꿨으니까 41인가? 울산 13살 때 프로 데뷔를 하고요. 그 다음에 14살 때 X게임 우승을 합니다. 텐트럼은 웨이크보드를 타신 분들이면 누구나 하고 싶은 기술인데요. 더블 텐트럼이라는 기술을 처음 만든 사람이 팍스입니다. 그것도 97년, 그의 나이 16살 때 더블 텐트럼을 처음으로 합니다. 공식 명칭은 템퍼 텐트럼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1999년 프로 투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팍스가 하프캡 더블 백롤트 이버트를 성공하고 나서 저기 있는 머레이의 표정 보이시죠? 그냥 졌다 이 표정이네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우승을 하는데, 현역 프로를 뛰는 8년 동안 총 5번의 프로 투어 우승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제가 만들 영상이 데릴 스페어라는 분과 비슷하게 초창기 웨이크보드에 많은 기술을 만든 분인데, 데릴 스페어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팍스는 99년 처음으로 1080도 랜딩을 합니다. 세 바퀴죠. 웨이크보드에서 처음 나온 1080도 랜딩을 팍스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대회 참가 중에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이 부상으로 무릎 수술을 하게 되고, 이때 그의 부모님도 그렇고, 그도 웨이크를 더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1년 그는 보기 좋게 미국 웨이크보드 프로 투어 우승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2003년, 2004년 내리 투어 우승을 하면서 명성을 더 쌓게 되죠. 그는 대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칸, 911, 더블 백롤트 리버트, 템퍼 텐트럼, 윌리버드 7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도 유명한 쉐인 보니파이인데요. 쉐인 보니파이도 우리가 웨이크보드 타면서 처음으로 하는 세미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투치롤 그리고 덤덤을 만든 사람입니다. 가족들 자체가 웨이크보드로 그냥 똘똘 뭉친 가족이네요. 그리고 2004년 더블 백롤트 리버트로 넘어선 더블 백몹을 역사상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기 어려운 기술인데 현재도 더블 백롤트 리버트나 더블 백롤트 블라인드는 있지. 더블 백몹을 하는 사람은 팍스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팍스는 이미 더블 관련 기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더블 텐트럼, 더블 백롤트 리버트, 더블 S밴드, 더블 발칸. 지금도 어려운 기술인 25, 6년 전에 했으니까요. 그는 또 웨이크보드에 한 획을 끊는 Double or Nothing이라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2005년 처음 Double or Nothing을 진행시켰고요. 그 이후 계속 진행해오다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하긴 했습니다. 올해 Double or Nothing 경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보는 많은 기술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Double or Nothing 2022년에서는 토마스 홀먼이 처음으로 트리플 백롤을 시도합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거의 다될 뻔했죠. 배에서 트리플이라니. 트리플 기술도 이미 다릴 스페어라는 사람이 거의 30년 전에 시도했습니다. 거의 될 뻔하니까 팍스가 안절부절 못하네요. 너무 기쁜가 봅니다. 울프 디치가 이번에 선보인 울프 몹입니다. 스켈크로우하고 그 다음에 백원엘입니다. 더블업이다 보니 높이가 상당하죠. 저 정도 높이 안 나오면 힘든 기술일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팍스는 참가했습니다. 올해도 팍스는 2022년 더블 올 나띵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8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 43?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41하네요. 자신있게 출발하는 팍스. 더블로 맞춰서 어프로치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술은 더블 백롤트 리버트. 실패. 다음은 자기의 시그니처인 더블 백몹이겠네요. 이것도 역시 실패했네요.
하지만 대단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이런 기술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기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클 다우디는 이날 언더플립 720을 성공시킵니다. 처음은 이게 뭔지 한참 봤습니다. 로테이션 너무 신기해서. 엄청 멋있게 돌아가는 기술인 것 같아요. 이번 더블 오어 나팅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더블 케이집입니다. 그것도 랩으로. 랩으로 더블 케이집을 감기까 생각했는데, 타일러 헤임러가 만들어내네요. 영상에서는 실패했지만, 며칠 후에 성공했다는 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더블 오어 나팅 2022의 우승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샘 C. 브라운입니다. 엄청 스타일리시한 라이더죠. 특히 윌리 딕이 엄청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는 스위치로 더블 백롤 투 블라인드, 그것도 뮤트 그랩을 잡고 돌렸네요. 아, 더블업에서 전어피로 블라인드로 떨어지는데 빠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웨이크보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팍스는 현재 로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활동도 하면서 자기가 타는 웨이크보드도 같이 이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맨발스키 타는 영상도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웨이크보드를 즐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꿈은 지난번 인터뷰에서 보니까 앞으로 20년을 더 타기 위해서 운동 중이라고 하는데 저랑 비슷하긴 하네요. 과연 20년을 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면서 타봐야죠. 이상 팍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